1세트 엄상필의 선공에서 엄상필 득점했었거든요. 네. 1득점에 뭐 그치고 말았지만 뭐 오늘 뭐 두 선수 다 1, 2세트 조금 포메이션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지금 풀어냈거든요. 네. 빨강공이 1, 2, 3 이후에 노란공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정확한 두께를 다 맞춰냈고요. 다 두께가 좀 첫 세트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났죠. 네. 그래도 득점되는데 네,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이 두께는 뭐 이렇게 두껍게 일부러 노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간 공 쪽으로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서 충돌을 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위험을 뭐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공은 잘 나왔어요. 네. 역돌리기 대회전으로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아, 이런 실수가 또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1세트와 마찬가지로 선공이었을 때 1세트도 1이닝 1득점, 3세트도 1이닝에서 1득점의 엄상필 선수. 뱅크로 가야죠. 뱅크샷 성공. 오태준 아주 얇게 맞으면서 네 그대로 다시 모였네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뱅크샷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마음에 드는 코스가 지금 보이질 않겠는데요. 네. 그래도 뱅크샷으로 한번 노려보는데 왼손으로는 샷을 하기 힘들겠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단장장 라인 한번 봤는데 영 자세도 지금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타임아웃 오태준. 어려운 동작. 지금 단, 장, 장 플러스 라인 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둘 중에 아무 공이나 먼저 맞으면 됩니다. 네. 예.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노란 공이 흰 공이 됐든 빨간 공이 됐든 한쪽 측면에 맞아야 되는데 정면 가까이 맞아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속도가 빨라서 내공이 조금 더 짧아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아쉬운 표에 봤던 오태준. 비껴치기. 엄상패 비껴치기. 네, 성공. 네, 다음 공 괜찮네요. 나오지 않는군요. 계속 그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결할 만한 상황에서 네, 흐름을 지금 못하고 있죠. 네. 또다시 주무기를 한번 꺼내는 것 같은데 네. 끌어서 각을 만드나요? 와, 예. 끌긴 끌었는데 그러나 네. 아 오태준 선수의 이제 끌어치기는 점점 명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조금 더 많이 끌었다라면 문제는, 네, 빨강공하고 이 충돌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기서 충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네, 저 자신은 항상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아, 빅돌리기. 급격히 지금 엄상필 선수가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네. 3세트 들어와서 첫 공타.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시합 전에 잠을 숙면을 못 취하는 선수들이 참 많아요. 네. 막상 시합장 와서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다 전날 잠을 잘못 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3세트에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는 엄상필 선수 같은데요. 네. 역돌리기. 빨간 공이 돌고 있는데, 네. 아, 아, 충돌. 이런 처리 조금 더 확실했어야죠. 네. 빨간 공이 방해를 했습니다. 돌리기 엄상필. 아, 안 되는군요. 엄상필 선수가 공이 참 맞을 때 보면 아주 감각적이고 예민한 공들을 많이 구사하는데 네. 약간은 조금 지금 둔해진 듯한 엄상필 선수의 큐컷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땐 다른 생각 안 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돌리기. 아우, 지금 저도 이건 맞았다라고 봤고 오태진 선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하단 당점으로 좀 길게 뽑아냈습니다. 마지막 3쿠션에서 4쿠션 갈때 회전이 많이 먹으면서 약간의 오차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렇죠. 자, 3세트 2대2 동점. 남군데요, 지금도. 코너 쪽을 바짝 돌리는 상황에서 당점 조절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네. 3, 4, 5이닝 공타가 나온 엄상필. 적어도 뭐 당점이 한 원팁 가까이 더 필요해 보이는 그런 공의 구름입니다. 네. 아, 여기서 일단 좀 길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각도를 저렇게 간단하게 대회전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역시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닝에 3세트에서 네 번의 이닝이 공타가 나온 오태준. 이거 돌아도 이거 짧을 예. 것 같은데. 네. 오, 아, 예. 길은 아, 안 되고요. 절묘한 코스를 지금 노리긴 했지만, 네. 포쿠션의 3, 4가 워낙 코너에 바짝 돌아가기 때문에. 아, 빨간 공이 살짝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지금 뭐, 코스 설계는 좀 신박했지만 저희 코너에서 바짝 돌면 그대로 또 짧게 그대로 진행돼 버립니다. 예. 뱅크샷 시도, 오태준. 2대2에서, 2대2에서, 아유.
지금 같은 건 뭐 정확한 당점 설계, 그 다음에 그 당점을 그대로 임팩트 해주는 그 정확한 스트로크. 그 두 가지가 필요했던 장면이죠. 네. 약간 더 빼주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앞돌리기 시도. 지금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앞돌리기가.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또 뱅크 기회를 주죠. 네. 아, 엄상비 선수가 세 번째 세트에 왜 이러나요? 근데 오태진 선수도 같이 덩달아 지금 같이 무득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네. 엄상필 여섯 이닝 연속 공타. 그리고 오태진도 다섯 이닝 연속 공타. 뱅크샷 시도. 네, 뱅크샷 성공. 두 점에서 탈출하고 있는 오태진 4대 2. 지금 뭐 투 뱅크, 쓰리 뱅크 다 되는 길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뭐 쓰리 뱅크를 노렸다고 해서 투 뱅크로 들어갔다. 크게 미안할 일은 아닙니다. 아. 지금 같은 배치에서 굳이 더블 쿠션을 봐야 될까? 지금 횡단도 괜찮았는데요. 예. 오히려 더블 쿠션을 노리는 게 많은 회전 또 정확한 두께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좀 부담이 더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두 선수가 같이 나란히 세 번째 세트에 난조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네, 성공합니다. 엄상필도 다섯 이닝 연속 공타 만에 네. 여섯 번째 이닝 와서 득점. 좀 활력소가 될 만한 그런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네. 아, 나란히 다섯 이닝씩 그렇죠. 네, 점수를 못 냈네. 예. 자, 연속 득점. 엄상필은, 그러니까 오태준은 2이닝부터 6이닝까지 공타. 엄상필은 3이닝부터 7이닝까지 공타. 그 이후에는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4대 4가 됩니다. 두껍게 쳐서 노란 공표로 안 내려오게 해야죠. 아, 지금도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이 이게 아닌데 계속 2%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엄상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타 행진 이어지다가 오태준이 7이닝 득점, 엄상필도 공타 행진 이어지다가 8이닝에서 2득점, 동점 만듭니다. 회전도 많이 뺐고 두께도 많이 두껍다 보니까 짧아지는 커브가 너무 크게 일어났죠. 네. 오태준 뒤돌리기로 성공합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자, 길을 한번 살펴보는 오태준. 인정한 점이 쉽지 않은 두 선수네요. 예. 치고 나면 자세도 불편하고 공 왼쪽으로 지금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뒤돌리기로 오태준 뒤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모조 브릿지를 잘 활용했고요. 아, 원뱅크로 네. 가네요.
나 여기서 자연회전이 많이 발생되면서 좀 짧게 나갔죠. 지금 뭔가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벗어나려고, 네, 과감한 선택을 한것 같은데. 아쉬움에 하늘을 쳐다봤다, 오태준. 2에서 3갈때좀더 휘어지는 그 커브가 더 많이 나야지 나오는 배치였어요. 세트 스코어 1대1 중요한 3세트입니다. 이게 걸어서 나오나요? 엄상필 선수의 만약에 생각이라면 이거보다 더 얇게 걸려야만 나오는 거죠. 역회전을 줬거든요, 지금. 이걸 더 얇게 맞추려고 했어요. 대단한 선택입니다. 계획대로만 됐다면 뭐 득점 충분히 될수 있었죠. 그렇죠. 성공한 오태준. 7대 4 만듭니다. 돌리기지도 않은 오태준인데요. 이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두 선수가 힘든 건 지금 마찬가지죠. 편하게 지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건두 선수가 모두 샷을 하기 전에 걱정을 먼저 하는 게 아닐까.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옆돌리기로 어쨌거나 엄상필. 이번 세 번째 세트가 뭐 승부처가 되긴 되겠어요. 세트 스코어 1대1, 중요한 3세트. 세 번의 세트를 승리하는 선수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32강 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2가 되면 승부치기. 뭐두 선수가 지금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빨간 공잘 돌았고요. 점수를 추가한 오세준. 연속 득점. 10이닝에 2득점을 기록하면서 9대4 앞서갑니다. 공세기가 일자로 서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나오죠. 뒤돌리기 준비한 오태준. 지금은 일자로 섰지만 난이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었죠. 10이닝에서 현재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태준 선수는 오늘 4득점이 한 이닝당 가장 많은 득점인데요. 점이 지금 리버스를 구사할 수도 있는 당점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단 공략이에요. 키스가 납니다. 충돌. 작품에 막아 낀 거죠. 지금은 오태준 선수 정도 되는 스트로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원쿠션 맞고 투쿠션 갈때
백스핀으로 공을 잡아당기면서 그 길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네. 야, 잘 들어갔는데. 빨간색과 빨간 공이. 아. 키스, 충돌. 거의 뭐, 파스쿤처럼 왔다 갔다 하죠, 빨간 공은. 네. 15점까지 가는 3세트, 10점을 먼저 선취하는 엄상필. 자, 뒤돌리기로 엄상필 준비하는데요. 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맞춰야 됩니다. 예. 아예 맥시멈으로 주면 길게 5. 안 닿았어요. 예. 이렇게 길게 보면 골치 아픈 문제는 다 없어져요. 그냥 얇게 최대한 회전을 주고 치면 되니까. 네. 하지만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에 걸리고 말았네요. 이 정도 쳤으면 뭐 뽑아낼 만큼 뽑아낸 각도거든요. 네. 그래도 안 나왔다면 지금은 네. 선택을 잘 못한 거죠. 장장 단. 아, 밀렸어요. 잘 밀렸어요. 네. 자, 오태준이 지금 공타를 5번 연속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득점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11대 5, 앞선 오태준. 아, 지금도 두께에서 많은 오차가 났어요. 네. 이렇게 얇게 맞출 공은 아니었죠. 1이닝은 1세트는 8이닝에서 끝났고 2세트는 11이닝에서 끝났는데 3세트는 12이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트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경기력들이 저하되는 네, 그런 약간 좀 난전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선수도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안 닿았어요. 네, 너무 살살 빠집니다. 네. 쉽게 아주 살짝 빗나갑니다. 아, 큐리스가 났어요. 예. 아, 지금 공은 첫 세트에 지금 비슷한 각을 한번 맞췄던 3뱅크 각이었거든요. 네. 아, 소리가 민망하죠, 이러면. 네. 큐리스. 소리가 더 잘 들리네요. 네. 네. 뒤돌리기로. 상대 실수 이후에 본인이 득점이 안 되네요. 네. 엄상필 선수의 네, 아주 깊은 네, 늪에 빠진 네. 네, 그런 모습인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공 뭐 이렇게 한 맞으면 저렇게 맞겠지 이러면 세단구대에서는 딱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든 5든 설계를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지금 뭐 퀴미스까지 나면서 온 기회였는데 오태준 선수가 엄상필 선수가 그걸 예, 받아주지는 못하네요. 네. 지난 이닝 퀴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13이닝 득점.
토르의 망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이렇게 정교하게 굴려서 득점도 할 수 있는 선수죠. 예. 그전 이닝 큐미스는 이제 망치 빠졌었어요. 망치나 뭐 도끼나 그런 거 보면 가끔 한 번씩 자루가 빠지죠. 그럼 예, 그럼 다치면 큰일 나죠. 네. 얇게 쳐서 네. 포쿠션 설계인데 조금 짧게 가고 있어요. 자, 지켜보는데요 본인이 네. 마음을 담아서 지켜봤지만 맞지 않습니다. 자, 엄상비 선수 좋은 공 받았습니다 지금. 네. 한번 일어나는 모습 보여줘야죠. 그렇죠. 엄상필 옆돌리기로 드디어 득점이 나옵니다. 네. 엄상필 3세트는 비교적 오래 가고 있습니다. 3쿠션 경기를 잘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또 인내심 중에 인내심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안 될 때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옆돌리기. 네, 두께 잘 맞췄어요. 네. 옆돌리기 성공. 연속 2득점 엄상필 따라갈 준비. 여기서 네. 여기서 또 럭키 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오늘 럭키 4개째인가요? 네. 대략 4개째.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에 나왔다라는 게 지금 거의 뭐 회복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엄상필 선수였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아래쪽 당구샷 한번 더 본 거거든요. 너무 얇게 맞으면서 짧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이 지금 연결이 됐고 네. 뭐 본인도 지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상대는 더 마음에 들지 않죠. 아, 괴롭죠. 예. 뒤돌리기로. 이건 뭡니까? 아하. 아.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득점 추가가 되지 않는 엄상필. 12대 8. 3세트 승리까지 석점 남은 오태준. 조금 더 맑은 집중이 필요한데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엄상필 선수는. 가는데요. 옆돌리기. 득점 성공. 2점 남아있는 3세트. 네, 공은 서서히 모이고 있는데 일단 바로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연결은 됐습니다. 네. 원, 투, 쓰리 지점. 쓰리를 맞고 흰 공의 오른쪽 측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쿠션에 한 번 더 맞고 네, 빨간 공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기본 설계입니다. 네. 자, 이번에 성공한다면 3세트 가져올 수 있는 오태준. 뱅크샷 시도. 자, 2점짜리 가나요? 아이, 가로막힙니다. 설계보다 약간 두껍게 진행되면서. 네. 네, 길이 막혔죠. 그렇습니다. 아하. 오태준 선수가 오늘 쓰리뱅크가 네, 별로 재미없습니다. 네. 야, 중간에 막혔어요. 더 네. 얇게 맞아서 내 공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한번 막히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15이닝. 더블 쿠션 놀입니다. 득점. 엄상필 득점.
상단 당점만 가지고 전체적인 각을 만들어내죠. 네. 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는데요. 갑니다. 성공하는군요. 지금도 끝에 회전이 많이 살아남아서 또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눈을 지그시 감고 집중하는 오태준. 자, 오태준이 끝낼 수 있는 기회에서 끝내지 못했었고요. 엄상필 추격합니다. 타임아웃 엄상필. 하단 당점으로 공략을 시도할 것 같은데, 네. 아, 오른쪽으로 가는군요. 네. 노란 공 왼쪽을 예민하게 맞춰서 단, 장, 장, 단. 일단 포쿠션은 맞추고 봐야죠. 5 코스인데요, 지금은. 네. 단쿠션 맞고. 아, 심의 1타가 지금 너무 두께가 얇게 맞았네요. 네.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오태준. 네, 빨간 공 왼쪽이 보이죠? 네. 비껴치기. 가는데요? 네, 조절 잘했어요. 세트포인트. 네. 딱 보이는 두께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네. 그 두께에 맞는 정확한 당점을 찾아내는 게 지금 배치의 그 핵심이었는데. 찾아냈습니다, 오태준 선수가. 네. 15이닝에서 세트포인트, 오태준. 역돌리기 대회전. 네, 흰 공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열어주네요. 역돌리기 대회전 갑니다. 네. 가는데요, 갑니다. 네. 자, 오태준 선수가. 15이닝까지 가는 3세트, 기나긴 승부 끝에 오태준 3세트 가져옵니다. 1세트부터 엄상필 선수가 지금 공이 계속 한 점, 두 점, 많아야 3점 이런 흐름이 계속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4세트에 조금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세트 엄상필 승리, 2세트 오태준 승리. 보신 대로 3세트 오태준이 어렵게 어렵게 15이닝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세트 스코어를 이제 2대 1로 오태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세트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